레이저와 네일로 빛나는 샤이니스트의 채널 네일그랜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일그랜마와 김미경입니다. 네, 오늘도 컬러드롭. 지금 저희 3주째 컬러드롭 갖고 오고 있는데 아트 계속 다르죠? 너무 예뻐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밌고 실용성 있는 아이템이 될 거고, 오늘은 반짝이는 무언가와 같이 아트를 만들 거예요. 맨 윗줄 보시면 컬러드롭의 러블리한 색채 위로 실키하면서도 반짝이는 이 물결 보이시죠? 지나갑니다 지금. 네, 이런 느낌. 두 번째로 이 아랫줄에 보시면 러블리한 컬러드롭과 플라워 패턴 중앙에 반짝반짝 이 레이저빔 보이세요? 네네네네. 이런 유리알 느낌, 미러 느낌의 이 표현까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나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중간에 하트 있는 거 있죠? 하트? 이 녀석. 네네. 거기에 어릿어릿 흰색 뭐예요? 요거는 매직 필름 화이트 있죠? 진한 화이트. 네, 화이트 있죠. 그 화이트를 미경화젤에다 툭툭 찍어서 거친 느낌으로 표현하고 컬러드롭으로 그라데이션처럼 슥슥 칠한 거예요. 네,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베이스 컬러로 다이아미 젤 5번 수줍은 베이지 한번 올려볼게요. 컬러드롭 올려야 되니까 미경화젤을 닦아주시고요.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인 듯 아닌 듯 올려볼게요. 먼저 보라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톱 전체에 다 채우지 않고 약간 아래쪽에서부터 사선 느낌으로 이렇게 문질러주면은 면으로 칠해지고요. 도도도도 두드리면은 무늬가 생기면서 올라가요. 원하는 느낌으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와, 이거 스킬입니다. 면으로 할 땐 문지르기, 무늬를 낼 때는 도도도 두드리기. 분홍색도 마찬가지로 먼저 사선으로 약간 터치해서 색감을 얹어 놓고요. 네. 그 다음에 도도도 두드려서 무늬를 내는데 이때 보라색 쪽으로 살짝 넘어가요. 넘어갔다 내려오면은 어차피 이 둘이 만나도 번지거나 녹아버리는 게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오렌지 색상도 아래쪽에다가 살짝 문질문질해서 컬러 얹어주고 네. 위에랑 마찬가지로 두드려서 느낌을 살짝 네.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연결. 그러면 세 가지 색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하나의 컬러 패치가 만들어졌죠. 네. 그러니까 컬러드롭은 툭툭툭 올려도 되고 문질문질 해도 되고 도도도도도 해도 되고 다 돼요. 넓게 슥 터치할 수도 있고 브러쉬를 모아서 좁은 면적으로 촉하고 라인처럼 표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베이직 실로 한번 코팅하고 이 위에 반짝이는 무언가를 얹으러 갈게요. 미경화젤을 한번 싹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반짝이를 위해서 고운 듀엣 피니셔 버퍼로 버핑을 해줄 거예요. 전체적인 면에 광택이 남아있지 않도록 한번 싹 버핑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더스트 싹 닦아서 정리해주시면 준비 완료! 실리젤로랑 머메이드 펄 빛깔 3종. 실리젤로가 뭐예요? 실리젤로는 이런 미러 파우더를 내가 원하는 결감, 무늬, 덩어리로 예쁘게 밀착시킬 수 있는 미러 파우더 전용 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투명하게 탱글탱글한 젤이 안에 들어있죠. 흐르지 않나요? 흐르지 않고 좀 탱글탱글하게 고정되는 제형이라서 결감을 내기가 되게 좋아요. 8호 네. 스퀘어 롱 브러쉬고요. 보면 약간 촉촉하고 탱글탱글함이 느껴지시죠? 네. 이렇게. 자, 이런 제형의 젤이고 아주 소량만 이용해도 예쁜 결과물 낼 수 있어요. 이만큼 살짝 떠서 보통 우리가 통젤 쓸 때는 브러쉬에 젤을 먹이잖아요. 그렇죠. 먹이지 않고 그대로 터치할 거예요. 그러면 브러쉬가 말라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라지면서 결감이 조금 더 또렷하게 잘 나더라고요. 사선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니까 붓결도 똑같이 하기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해주면 훨씬 더 풍성해져요. 아트가. 예를 들면 이 위쪽에서 대고 살짝 터치 해주시면 와. 빛 따라서 이 붓결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탱글한 실리젤로의 제형 덕분에 붓결감이 사라지지 않고 예쁜 결감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로 1분 큐어링 해볼게요. 네. 머메이드 펄 빛깔 3종을 싹 준비를 해놨고요. 문질러야 되니까 미러폼 사용할게요.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을 건데 미러폼의 모서리 부분 있죠? 네. 이 모서리 부분을 이용해서 콩 소량만 찍어주세요. 요만큼. 네. 그다음에 결감 내놓은 부분에 부분적으로 한번 싹 터치. 미러폼에 묻은 머메이드 펄은 키친타월이나 물티슈 같은 것에 살짝 닦아서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다음 머메이드 펄 소량 찍어서 옆에다가 쓱 터치. 두 가지 컬러가 나왔습니다. 벌써 다채로워지기 시작했죠. 네. 마지막 피치 핑크. 피치 핑크도 옆에다가 쓱 터치하면은 무지갯빛이 싹 나오죠. 네. 자, 이 다음에 같이 문지르는 거예요. 이미 실리젤로에 이 머메이드 펄을 밀착시켜놨기 때문에 섞어서 문지른다고 섞이지 않거든요. 네, 그래요. 네, 자유롭게 골고루 문질러서 짠!
광채가 나죠? 네네네. 세 가지 컬러가 쫙 보여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더스트아웃으로 주변에 남아있는 파우더를 솔솔솔솔 털어주면 네. 짠! 완성! 너무 신비롭고 우아한 결감이 잘 표현이 되죠. 이제 이 위에 우주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해주기 위해서 별 이런 것들을 좀 데코를 해볼 텐데 마침 제 손에도 별 같은 것이 좀 그려져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 데코를 해볼게요. 코니젤로 412번과 롱라이너 브러쉬를 같이 써볼게요. 원하는 위치에 메인 별을 하나 그릴게요. 가로 세로 라인을 하나씩 그려주는데 이때 가로 라인은 세로보다 조금 짧게 전체적으로 세로로 긴 느낌이 나게 그려주시고요. 이 중간을 지나가는 짧은 크로스 라인들을 두 개 그려주면 메인 별 완성. 간단하네요. 그 다음에 조금 작은 느낌으로 지금은 이제 8등분을 했지만 이번에는 네. 6등분 나오게 이런 식으로 자그마한 별을 그려줄 수도 있고 땡땡이 찍어도 예쁘겠다. 맞아요. 그 땡땡이를 지금 그릴 거예요. 아, 네네. 그냥 속이 채워진 땡땡이도 예쁘지만 땡땡이 테두리를 그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렇게 살짝 그럼 더 키치하네. 이렇게 안이 비어있는 이런 동그리를 그려주니까 정말 누가 봐도 별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트에 해놓으니까 떠다니는 작은 별들인가 싶게끔 굉장히 예쁘게 데코가 되더라고요. 힐링되네요. 그쵸, 예쁘죠. 큐어링을 해볼게요. 이 위에다가 베이직실 한번 코팅하고 바닌온탑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바로 바닌온탑 해서 보여드릴게요. 컬러드롭에 물멍인 듯 하지만 매트한 느낌의 이 표현과 머메이드 펄의 광채 감도는 이 표현이 서로 대조되면서 굉장히 화려하고 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예뻐. 하늘에서 막 별똥별이 내려오고 난리 났네. 첫 번째 아트 완성됐고 바로 두 번째 아트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아트는 요 아트인데요. 컬러드롭으로 예쁘게 컬러 패치를 올려놓고 중간에 매직 필름으로 이렇게 오로라 빔이 추앙추앙 올라오는 요런 느낌. 주변에 있는 꽃 스티커 아주 뿌띠하게 올리는 방법도 보여드릴 거예요. 스티커예요 저거? 스티커 같죠? 네. 이 꽃까지 아주 예쁘게 데코해볼게요. 네. 교교. 역시 수줍은 베이지로 한번 바탕을 깔아볼게요. 이번엔 민트색을 먼저 써볼게요. 자, 올릴 때도 다양한 방법이 있죠? 우리 세로 터치하듯이 쭉쭉 터치할 수도 있고 사선으로 문질문질 할 수도 있고 통통통통 두드려서 무늬를 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양하게 올려주세요. 저는 한번 문질이랑 통통이를 좀 섞어볼게요. 자, 문질문질해서 면으로 한번 표현을 하고 통통통 약간 터치를 하면서 무늬를 도도도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노란색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다가 문질문질해서 색깔 한번 올려주고 양을 살짝 떠서 도도도도 두드려주면 무늬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하늘색 원하는 위치에다가 살짝 도도도 찍어서 색감을 좀 더해줄게요. 이렇게 도도도도 이쁘네요. 건조 속도가 적당히 빠르기 때문에 두드렸을 때 테두리에 무늬가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늬 표현하는 아트 만드는 맛이 좀 있더라고요. 오렌지도 도도도 더해줘서 조금 더 생기있게 아이 귀여워. 오렌지 좀 더해야지. 이렇게 원하는 느낌으로 예쁘다, 예쁘다. 오렌지 올렸는데 아 이거 조금 더 아 저거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응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포인트로 화이트를 같이 넣어볼 거예요. 어디에요? 2주 전쯤인가요? 네. 테두리에다가 프레임 얹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합니다. 그것처럼 규칙적으로 넣진 않을 거지만 조금 더 자유분방하게 도도도 찍어서 테두리 쪽에 이렇게 둘러줄 거예요. 어머머머머머 몽환적이야. 그렇죠. 화이트가 올라갔을 때 밑에 컬러가 녹지 않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패턴인 것처럼 보이죠. 진짜 그래. 아니 무엇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이거 와. 그려서 안을 섬세하게 막 그라데이션하고 와. 못해요. 이 스피디하고 굉장히 멋진 아트가 탄생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이 위에다 또 아트를 올릴 거지만 그냥 이째로 아트인 거예요. 무지개를 구름이 둘러싸고 있는 이런 느낌. 이거 그냥 탑 바르면 끝나는 거죠. 뭐. 너무 아름다워요. 하지만 우리는 반짝이를 좋아하는 까마귀로서 이 위에 반짝이를 한번 올려볼 건데 이번엔 어떤 녀석을 쓸 거냐면 짜잔! 매직 필름! 매직 필름은 총 두 가지가 신상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네. 자, 글로우 빔, 프리즘 이렇게 두 가지 필름인데 네. 하나는 굉장히 영롱하고 깊은 선명한 투명 오로라고 네. 하나는 이렇게 깨진 듯한 조각조각이 조금 더 섬세하게 화려한 필름이에요. 오늘은 글로우 빔, 선명한 오로라 필름을 써볼게요. 짜잔! 오, 예쁘네요. 이게 바로 신상 매직 필름 글로우 빔인데요. 글로우 빔을 많이 사용하면 더욱더 글로우 빔해지겠어요. 아주 글로우해집니다. 네. 자, 이렇게 오팔빛이 조금 더 선명하고 깊은 녀석이에요. 이 필름을 두껍게 자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매직 시절을 이용해서 한 5mm에서 6mm 정도 되는 너비로 촥 잘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고요. 손톱에 대보면 길이가 손톱보다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길이감만 대략 맞춰주시는 거예요.
삭 이렇게 잘라내면 대략 길이가 맞죠? 네. 물론 손톱보다 조금 짧게 잘려져도 약간 긴데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 손톱 위에다가 베이직실을 올릴 거예요. 얇은 클리어질 베이직실을 손톱 중앙에다가 통통한 바게트 빵 모양으로 올려주세요. 요렇게. 네. 이때 우리가 필름으로 이 베이직실을 눌러서 약간 모양이 동그랗지만 넓직하게 좀 눌러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원하는 너비로 올려버리면 나중에 너무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얄쌍하게 만들어주시고요. 필름으로 눌러줄 텐데 여기 지금 반짝반짝하죠? 네. 이 부분이 윗면이에요. 뒤집어 볼게요. 뽀송하죠? 이 뽀송한 면이 부착면. 필름 중앙에다가 베이직실을 맞춰서 잘 위치 잡고 노려놓으면 만났죠? 네. 만난 다음에 핀셋으로 필름을 살짝 눌러주면서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때 핀셋이 지금 손톱 표면에 다 이렇게 만져지면은 양 조절 성공. 근데 약간 젤이 둥실둥실 떠다니지만 난 아직 닿지 않는데 그러면 양이 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보고 나 모양 좀 마음에 든다 싶을 때 핀큐어로 큐어링. 램프에 넣어서 큐어링 하려면은 부딪히거나 움직이는 사고가 날 수 있어서 핀큐어로 고정해 주시는 것을 강추드리고요. LED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필름 조각을 뜯어보겠습니다. 짠, 뜯어보면은 이 안에 너무너무 짠. 반짝반짝 뭐가 있죠? 네네네네 나타납니다. 우와, 뜯어내면 짠, 이렇게 쪼랑쪼랑 조각이 생겼죠. 이렇게 깊고 예쁜 오로라 조각이 생기지만 측면에서 볼게요. 두께감이 진짜 거의 없어요. 이렇게 영롱하고 예쁜 오로라 느낌을 매직 필름과 베이직실 이용하면 굉장히 날씬하고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위에다가 꽃 그리기 전에 베이직실로 한번 코팅을 전체적으로 해줄 건데요. 이때도 이 필름 조각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얇게 한번 코팅을 해주세요. 자, 얇게 코팅하기만 하는데도 거의 코팅이 되죠. 왜냐면 이 중앙에 오로라 조각이 워낙에 날씬하고 얇기 때문에 큐티클부터 사이드까지 싹 다 얇게 한번 바른 다음에 다시 한 방울 베이직실을 살짝 떠서 필름 중앙 쪽에 올려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이드 살짝 연결해서 표면만 매끈하게 만들어주시면 전체적으로 손톱이 날씬하면서도 필름 조각이 잘 커버가 되는 깔끔한 오버레이를 해줄 수가 있죠. 큐어링 LED 20-30초 정도 해줄게요. 팔레트에다가 쓰고 싶은 컬러들을 잔뜩 덜어볼 건데요. 컬러드롭과 어울리는 무드의 아트를 하고 싶어서 파스텔릭하고 밝은 컬러들, 경쾌한 컬러들을 좀 선택해봤어요. 다이아미젤 안에서 원하는 어떤 컬러든지 좋고요. 나는 이 컬러와 이 컬러의 중간을 쓰고 싶은데 그러면 믹스해서 쓸 수도 있겠죠. 이 말 잘 기억해주세요. 믹스해서 쓸 수도 있다. 정말 믹스해서 쓰면 예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컬러가 탄생하니까 너무 다양하게 컬러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6가지 컬러를 우선 덜어봤고요. 컬러 덜어놓는 동안 큐어링이 다 됐으니까 미경화제를 한번 닦고 꽃을 올려볼게요. 스티커인 줄 알았는데 그림을 그리셨군요. 사실 그렸습니다. 휴양지로 떠나고 싶은 손톱. 진짜 예쁘네요. 너무 영롱하고 예쁘죠? 이제 이 위에다 꽃을 그려볼 텐데 브러쉬는 콘툴. 보통 통제를 덜거나 믹싱할 때 쓰는 실리콘 툴이죠. 이 툴을 가지고 꽃을 그릴 거예요. 네. 우선 꽃 그리고 싶은 컬러를 선택을 해요. 저는 이 핑크로 그려볼까요? 네. 그럼 핑크를 이렇게 똥 떠서 이걸로 동글동글 연필로 그리듯이 그릴 거예요. 이 필름 조각을 다 덮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름 조각 주변에 테두리인 것처럼 꽃을 올릴 거예요. 옆에다가 두 번째. 이때 꽃잎이 다을락말랑한데 살짝만 닿게. 너무 닿아버리면 그냥 구름 덩어리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을락말랑하다가 살짝 닿는 느낌으로 꽃잎끼리 간격이 아주 촘촘해야 예뻐요. 동글동글한 게 매력이 다 살아있죠, 이렇게. 네. 나는 조금 손이 느려 하시는 분들은 핑큐어로 큐어링하거나 램프에 넣어서 큐어링하고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그냥 한 손가락에 두세 송이의 꽃을 한 번에 진행해주셔도 좋아요. 저는 요거는 큐어링하고 나머지 두 송이는 한 번에 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네. 중간에 언제 꽁 찍어요? 중간 꽃술은 꽃잎들이 큐어링 되고 찍어주셔야 돼요. 아, 네. 자, 그다음에 파스텔 노랑으로 이렇게 동글동글 하나, 그다음에 옆으로 하나 살짝 동글동글. 이게 브러쉬로 그리는 것과 다르게 연필이나 볼펜으로 동글동글 색칠하듯이 그리는 방법이라서 굉장히 쉽게 이런 예쁜 동그라미를 만들어줄 수 있더라고요. 너무 쉬워요, 꽃 그리는 게. 굉장히 간단하죠. 네. 이런 꽃잎을 그릴 때 부드럽지만 발색이 선명한 젤로 그려주는 게 중요해요. 네. 안 그러면 꽃잎이 너무 입체감 있게 불롱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레벨링을 좀 예쁘게 애써서 맞춰줘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좀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죠. 젤이 날씬하게 예쁘게 올라가니까. 아래쪽에다가 한 송이만 더 그려볼게요. 이때 도트 사이즈를 조절해주시면 꽃 사이즈가 다양해지니까 다양하게 아트를 응용해보실 수도 있겠죠. 네. 자, 이렇게 꽃 세 송이 짜잔. 너무 예뻐, 귀여워. 너무 귀엽죠? 큐어링하고 꽃술하고 잎사귀를 한 큐에 끝내보겠습니다.
아까 컬러를 믹싱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레몬 색깔을 살짝 덜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 민트색을 살짝 빌려오는 거예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둘을 섞어요. 산뜻한 연두가 나오죠. 진짜 귀엽다. 이 연두색으로 잎사귀 그릴 거예요. 네. 그래서 잎사귀가 조금 더 초록인 게 좋은데? 조금 더 흰기 도는 밝은 파스텔이 좋은데? 그러면 그거 맞춰서 컬러 섞어주면 되겠죠. 자, 아까 여섯 컬러 덜었었는데 일곱 컬러 됐죠? 네. 먼저 꽃 중심에다가 도트를 한번 통통 찍어서 꽃수를 표현할 건데 얘가 핑크색 꽃이잖아요. 핑크를 찍으면 안 되겠죠? 약간 반대되는 색상 또는 컬러 차이가 큰 색상을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 따뜻한 바닐라 느낌이 나는 화이트를 살짝 찍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살짝 닦고 진한 노랑으로 노랑색 꽃에다가 중심을 이렇게 콩 찍어주고요. 너무 귀엽네요. 계란 같죠? 네. 흰색에 노랑 찍으면 진짜 계란 같으니까 이번엔 보라색을 찍어볼게요. 보라색으로 흰색 꽃 중앙에다가 이렇게 통통 찍어주면 세상에. 꽃을 완성. 이제 네. 잎사귀 그릴 건데 네. 잎사귀도 컨트롤로 계속 그릴 거예요. 연두색을 살짝 콩 찍은 다음에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도트 하나 콩 찍은 다음에 컨트롤로 진짜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약간 위아래가 뾰족한 느낌으로 잎사귀를 당겨주시면 이렇게 잎사귀 됐네. 너무 귀엽죠? 이런 식으로 아이쿠. 잎사귀들을 하나씩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너무 잎사귀 크게 많이 그리면 주인공 자리를 뺏겨버리잖아요, 꽃잎들이. 그래서 약간 장식만 해주는 거, 요렇게. 재밌다. 아래쪽에도 하나 살짝. 아유, 손님들이 얼마나 혜택이 될까? 구경만 해도. 너무 귀엽고 재밌어 할 것 같아. 지금 요 잎사귀 끝이 약간 뭉뚝한 게 저는 좀 자꾸 신경이 쓰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럴 때는 컨트롤 싹 닦아요, 요렇게. 그 다음에 깨끗해진 컨트롤로 지우개로 지우듯이 이 젤을 살짝 이렇게 걷어내주면 뾰족하게 아하. 표현. 끌고 가는 줄 알았더니 닦아내는군요. 네. 끌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럼 커지니까요. 네. 만약에 커지는 걸 원하면 끌고 가면 되고 작은 걸 원하면 닦아내면 돼요. 실리콘 툴이기 때문에 닦아내는 게 가능하군요. 맞아요. 깔끔하게 잘 돼요. 귀엽죠? 네. 자, 큐어링하고 탑젤 발라볼게요. 다리 논탑으로 마무리 해볼게요. 옆에서 보면 꽃잎이 굉장히 선명하지만 불롱불롱하지 않죠. 납작하죠. 그래서 베이직실 굳이 하지 않고 바로 논탑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만약에 손톱이 좀 얇은 경우에는 베이직실을 일부러 얇게 한번 넣어주면 훨씬 더 강도 보강이 되니까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엣지 부분까지 가볍게 싹 감싸주시면 와 진짜 사랑스러워. 완성. 와 박수가 절로 나와.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고. 1분 큐어링하고 나타나 볼게요. 짜잔! 그래서 완성된 오늘의 아트! 너무너무 예뻐요. 3주째 보고 있는 컬러드롭이지만 오늘은 또 굉장히 다른 매력으로 소개가 됐죠? 늘 신선해요. 맞아요. 응용할 수 있는 아트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네. 똑같은 스타일의 아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나 다양하죠. 그래서 저희가 3주 동안 보여드렸던 아트들을 모두 가져와 볼게요. 짜잔! 여러분들 쉽게 따라해보셨죠? 컬러드롭은 볼 때마다 새롭고 신선하고 깜짝깜짝 놀라기 쉬워요. 맞아요. 여기다가 뭘 붙이냐, 뭘 그리냐에 따라 모든 게 다 아트가 되어버리니까 너무 네. 재밌게 많이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컬러드롭 가지고 재밌게 무궁무진한 아트의 세계로 같이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빠져봐요. 김미경과 네일그랜마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